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지난해 자동차인 산업부문 혁신상에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지난해 자동차기자협회 전체 회원사의 부문별 후보 추천을 받아 기자협회 이사회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2021 자동차인 산업부문 자동차인 홍보 부문의 이정국 르노 삼성 자동차 디렉터 임봉선 드밀 커뮤니케이션 대표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 사장은 기후변화 대응에 지속 자동차 생산부터 운행, 폐기 전 단계에 걸친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고자 하는 탄소 중립 목표와 함께 브랜드 첫 전용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 지난해 하반기 기자협회 회원사를 르노 삼성 부산 공장에 초청 기자들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임봉선 드밀 커뮤니케이션 대표는 글로벌 IT 기업과 연구팀의 유수의 홍보 대행사 까다롭고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는 자동차 안전 관련 연구 및 홍보와 이슈 관리 전문가로서 높은 신뢰도와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펼쳐 홍보 부문상을 수상하게 됐다. 오는 15일 저녁 서울 반포에 위치한 세비섬 컨벤션홀에서 2021 자동차인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